밖에서 이제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나에게 이 연고를 달라, 처방전을 달라.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이동화TV 아주 특별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버너박이 피부과위원회 전희대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원장님, 지난번에 그 자외선 차단제 네. 많은 분들이 보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원장님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는 댓글이 너무 많았는데 네. 사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피부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네, 한 피부합니다. 네, 원장님도 그 피부과에 대한 그 피부 비결을 알려주는 네.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히데이 피부, 네. 제 이름을 딴 히데이 피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카테고리를 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네. 정말 중요한 또 질문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네. 바로 기미에 대한 거. 기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벌써. 예. 네. 기미가 왜 생기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미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임신을 했을 경우 그리고 네. 피임약을 복용했을 때 기미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전 회에서 말씀드렸던 자외선. 자외선.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네 번째로 꼽자면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네.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색이 어두워진다 그러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멜라닌을 자극하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 스트레스가 또 일상생활에 크게 작용했을 때 기미를 사실은 유발은 하진 못하지만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기미 치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걸 좀 그래도 집에서 좀 쉽게 네.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야 사실은 더 좋아지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네, 이것은 인정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제가 연고 연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연고면 약이죠? 약입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하나는 일반 의약품이어서 처방 없이 살 수 있고요. 예. 다른 하나는 전문 의약품이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 연고. 네. 그럼 일단 일반 의약품부터 먼저. 일반 의약품. 네. 네. 전통적인 성분이죠. 예. 하이드로퀴논이라는 겁니다. 네. 하이드로퀴논. 네. 1985년도에 생산이 돼서 네. 예. 지금까지 쭉 40여 년 정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크림이 있습니다. 2%와 4%짜리가 있고요. 네. 논문에 의하면요. 4% 하이드로퀴논을 12주간 열심히 발랐더니 네. 약 40%에서 개선이 있었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개선되는 경우가 꽤 있네요. 그래서 그 이 기미는 사실은 어느 부위에 생겼느냐 또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 좋습니다. 기미가 생기자마자 바로 치료가 들어가는 것. 예. 그래서 이런 시기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이드로퀴논 연고를 집에서 이제 발라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것도 중요한 하나의 연고 설명해 주셨고. 네. 또 아까 전문의약품 연고도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문의약품 연고가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 굉장히 유명해진 연고인데요. 네. 예. 레틴산. 아, 예, 이소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 네네. 네, 네. 네, 네. 땡땡땡 스티바 연고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레티놀의 이제 합성 물질인데요. 레티놀이 대사가 돼서 레티날이 되고요. 그쵸. 레티날이 레티노에시드 레틴산이 됩니다. 그래서 레티놀은 이제 내추럴 폼이고요. 이것은 이제 화장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전부 다 비타민 A 그룹이죠. 그렇죠. 비타민 네. A를 이제 원래 거가 있고 변형시켜서 좀 더 효능을 강화시킨 제품이 있고요. 네. 이 스티바 A 연고는 이제 0.025%, 0.05%, 0.1% 이렇게 강도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원래 이 연고는 이제 광노화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된 연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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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연고인데요. 실제로는 네. 여드름 처방에 이 연고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렇죠. 레티노이 에시드, 레틴산을 이제 바르게 되면은, 꾸준히 바르게 되면은, 우리 피부에서
각질 형성 세포의 턴오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 예.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엔진을 달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줄어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많이 했었던 그런 박피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적절한 분에 적절한 양에 적절한 시기로 발라주면 잔주름도 좋아지고 여드름도 좋아지고 그리고 기미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자결감, 홍반, 따가움, 그런 게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심할 수 있습니다.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틴산을 바를 때는 첫 번째는요, 이제 처방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제 눈가에 아주 극소량을 살짝 바르고 주무십니다. 어. 그래서 다음날 반응을 봅니다. 어. 그래서 괜찮으면 반대쪽에도 극소량을 발라봅니다. 어, 네. 네. 그래서 괜찮으시면 양을 점점 늘려가고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따가움 증상이나 홍반이 발생하게 되면 3일 정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보습을 충분히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바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야, 정말 이 바르는 방법까지 주의할 점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처방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처방 예전에는 한번 독난 적도 있었습니다. 네. 한번 유튜브에서 대히트를 네. 제가 잘 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히트를 네. 쳐주시는 바람에 예, 정말 그 밖에서 이제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나에게 스티바 A 연고를 달라. 처방전을 달라. 근데 처방전은 드리는데 문제는 약국에 연고가 없어요. 동이 나서. 그래서 본사에서도 한국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왔는데 연고가 벌써 동이 나느냐. 굉장히 기이한 그런 예, 이것도 K 처방이냐, 예, K 프리스크립션이냐, 뭐 약간 이런 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연고가 네. 네, 기미에도 좋은데 주름에도 좋다고. 레티놀이 주름에 효과 있습니다. 네, 네. 예, 이걸 제가 1997년도 네. 레지던트 1년차 때 예, 모 화장품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임상 스터디를 했어요. 직접? 네. 제가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12명은 이 레티놀 성분이 있는 화장품을 드리고요. 네. 12명은 플라세보, 일반 보습제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가 주름이 개선되었는지를 제가 이제 직접 스터디를 해서 논문을 냈습니다. 아, 예. 직접 거기 레티놀에 대한 논문도 쓰셨구나. 그렇죠. 레티놀이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화장품 회사도 이제 또 대박이 났죠. 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레티놀, 레티날, 레틴산에 대한 그런 효능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네. 사실 홈케어만으로 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병원에서 해주시는 치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레이저 토닝이 원칙입니다. 아, 레이저. 네, 레이저 토닝. 네, 적정한 세기의 레이저 토닝을 받는데요. 사실은 레이저 토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실 때 꼭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건조해진 것 같아요. 피부가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얇아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항상 히알루론산 물광 주사를 해드립니다. 네. 항상 이게 양극과 음극이면은 이것을 이렇게 밸런스 있게 맞춰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고기 드실 때 어떡합니까? 상추 싸 먹어요. 그렇죠. 네. 회 드실 때 어떡합니까? 네, 이렇게 많은 소스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곁들여지는 페어링이 이 성패를 굉장히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아. 네. 오히려 히알루론산을 우리가 이제 투여했을 때 콜라겐 생성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레이저 토닝을 했을 때 그 밝게 빛나는 예, 브라이트닝 효과를 더욱더 빛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를 보호해주고 두껍게 해주니까 레이저 토닝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거고 레이저 토닝을 우리가 적정한 에너지로 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아, 병원에서 이제 레이저를 하잖아요. 근데 기미 레이저를 하고 나서 재발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네,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미백 성분이 있는 것들을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을 먹고 그리고 미백 효능이 있는 제품을 발라주는 예, 그런 정성이 좀 필요하죠. 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역시나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스트레스가 악화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예.
항상 매일매일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즐겁게 사는 것도 기미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연고를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단계별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고 처방 또는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 있는 연고 있으니까요. 그 연고들을 바르시고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내가 아, 좀 더 좋아지고 싶다 이렇게 욕심이 나시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 기미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전희대 원장님께서 너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세요. 네, 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